만화 속의 여행이 절반 정도 흘렀잖아요. 혹시 지금까지 표현이 좀 부족했다거나 아쉬웠다거나 그런 장면 같은 게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우 씨의 시점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약간 사소하게 뭐, 아, 내가 언제 이랬어 싶은 장면이나 이거랑 좀 다른 느낌인데? 이거랑 좀 다른데? 라고 막 생각했던 뭐 장면이나 이런 게좀 있긴 한데, 그 외에는 제가 워낙 기억력이 안 좋아서 오히려 백시씨를 보면서 아, 맞아, 이때 여행했을 때 이랬지, 뭐, 아, 이런, 맞아, 맞아, 이랬었지 하거나 아니면은 뭐, 아, 이랬었나? 이럴 때도 있고.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통영에서 한번 아프셨잖아요. 그때 상황이나 심정 말씀해주세요. 네, 진짜 그렇게 토해본 적 처음이어가지고, 진짜 가다가 아, 진짜 너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고 하고서 세우고 달려갔어요. 제가 당장이라도 토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헬멧을 막 벗으면서 거의 벗자마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참고 참은 거죠. 참으면서 헬멧을 쓰고 했으면 어떻겠을까요, 정말. 하면서 진짜 팍 나왔는데, 토가 정말 히드라에게 뿜듯이 고스트버스터즈에서 그 고스트가 이렇게 팍 뿜을 때처럼 나왔었어요. 정말 그런 적 처음이어서 너무 놀랐고, 스스로도 충격이었고, 수치스럽고, 바로 뒤에서 지우씨가 괜찮냐고 하면서 막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달려가면서 토를 빡 하면서 달려가서 그걸 뒤에서 다 봤을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만화 속 여행이 반 정도 지났는데, 지금까지 연재하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그런 게 있나요? 계속 여행을 곱씹으면서 만화를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영상을 지금 내가 찍어놨던 영상을 돌려서 확인을 하면서 아, 그때 감정이 이랬지, 이때 이런 장면이었지 그런 걸 확인하면서 만화를 그리고 있는데 되게 우리가 여행 때는 미처 못 봤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 중에 제일 괜찮고 멋있었던 것중 하나가 저희가 그 비어있는 캠핑장에서 1박을 하고 아침에 부산에서 사온 빵을 먹는 그런 컷이 하나 있는데 캠을 바닥에 놓고 저 멀리서 둘이 막빵 조각을 이렇게 먹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제그 영상이 찍히는 내내 제 뒤로 이렇게 구름이 확 올라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미처 그때는 아예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화를 그리면서 찾아보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거는 만화로는 솔직히 그 장면을 잘 담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컷의 한도 있고. 언젠가 영상을 남기게 된다면은 꼭 한번 독자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 여행을 시작할 때이 여행을 영상으로도 기록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GoPro를 이제 구비를 해서 각각 하나씩 달고 계속 찍으면서, 그러니까 달릴 땐 당연히고 뭐 헬멧에 달려 있으니까
그렇게 찍으면 되는데 그 바이크에서 내렸을 때도 이제 기록이 필요한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이지우 작가님은 영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생각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계속 잘 찍어야 된다, 찍자 해서 자꾸 찍으려고 제가 계속 찍었고 또는 이제 이거 찍어라, 찍어달라 하면서 카메라를 이렇게 맡기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이 그림을 그리는 분이어서 그런지 영상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낮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주면 카메라를 그냥 들고 그냥 막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알아서 잘 찍히겠지. 이거 저기요 잘 찍으세요. 흔들리지 말고 웃느라고 흔들리지 말고 할 수도 있죠. 조심히 타야 돼. 원래 마켓에서 로딩. 진짜 왜 총작가세요? 이분. 아 예. 아 진짜? 뭐요? 올레마켓에 올레마켓 웹툰이 있어요. 아, 진짜요? 거기에 로딩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되게 찍을 때는 어떻게 찍힐지를, 그러니까 고프로는 그 모니터 할 수 있는 액정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렵기도 했죠. 근데 어쨌든 렌즈랑 이렇게 그 감으로 어떻게 찍힐지 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최소한 이거를 막 움직이면 안 돼. 이렇게 잘 딱 고정을 해서 딱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되게 그냥 들고 그냥 막 그냥 뭐 막 그래서 되게 답답하고 힘들었었어요. 저 혼자서 계속 이 영상을 어떻게든 이렇게 기록을 잘 하려고 계속 틈만 나면은 이렇게 뭐 하면은 얼른 가서 고프로 저기다 갖다 놓고 이제 눌러놓고 이제 뭐 하고. 뭐 할 때 또 이렇게 뭐 저쪽에다 설치해 놓고 또 찍고. 많이 크네요. 뭐 할 때 들고 다니면서 찍고. 막 계속 그랬는데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작품을 준비하면서 이거 영상을 돌려보던 이지우 작가님께서 그제서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영상이 왜 중요한지 알겠다면서 너무 고맙다고. 아, 자기가 왜 그때 욕을 먹었는지 알겠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왜 뭘 못 찍었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제서야 이제 이해를 했다고 하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었습니다. 아까 이지우 작가님께서 인터뷰 때 말씀하신 그 장면도 제가 이렇게 갖다 놓고 설치해 놓고 찍었으니까 그런 장면이 나온 거지 제가 안 찍었으면은 안 남아 있을 장면이에요. 감사합니다. 네.